안녕하십니까. 장터뉴턴병원 원장 육의권입니다. 오늘은 항문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치질이라고 얘기하면 치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루라고 하는 새끼리 생기는 거. 염증 때문에 새끼리 생기는 치루와 치열, 항문이 입구가 찢어지는 병인 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치루라는 것은 항문 안쪽에 배변을 도와주는 항문샘이 있습니다. 그 항문샘에서 분비물이 잘 나와서 배변을 활동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그 염증이 항문관 내에 있는 관략근 쪽으로 염증이 파고들어가면 항문 농양이 생깁니다. 그런 항문 농양이 반복되면서 항문 주변에 이제 피부로 뚫고 나오면 항문 농양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치루, 항문 안쪽과 항문 피부, 주변의 피부가 새끼, 터널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루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항문 주변이 조금씩 부어오르면서 앉아있기 거북한 통증이 생기고 그 정도가 심하면 발열과 통증이 아주 심한 상황이 됩니다. 한 시간도 앉아있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의 차이점은 단순 치료는 터널이 단순 구조가 되죠. 직선형이거나 아니면 짧은 터널을 형성해서 항문 안쪽에서 항문 주변의 피부 쪽으로 길이 한 개 정도의 단순한 짧은 길을 형성하는 것을 단순 치료라고 합니다. 복잡치료는 이러한 단순 치료가 반복되면서 그 새끼리, 길이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걸 또 말하기도 하고 또는 흔히 발생되는 항문 쪽으로 뻗쳐가는 게 아니고 직장 위쪽으로 뻗쳐가는 새끼리 형성되는 것을 복잡치료라고 얘기하곤 합니다.